네, 안녕하세요. 금빛돼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조종기의 설정값과 PID 설정값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비행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플라이트 컨트롤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텔레메트리로 자이로 신호를 받는 정도. 기체가 얼마만큼 기울었다라고 이렇게 설정 정보를 받는 정도, 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수평 값을 보고서 보정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뭐 수평이 뭐 지나치게 기울면 뭐 경고가 뜨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드론은 좀 달라졌죠. 뭐냐면 이제는 드론은 플라이트 컨트롤러라는 애가 있잖아요. 이렇게. FC. 얘는 지금 마텍 F4 AIO 올인원 보드인데, 예, 이런 개념이 생겨요.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그 계산을 다 해줍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기체가 천천히 올라가게 하고 싶어요. 천천히 올라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전에 조종기에서는 뭘 손을 댔냐 하면, 듀얼레이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조종기에 가면 듀얼레이트라는 값이 있어서 이 커브 값을 변화시켜주면 듀얼레이트의 커브 값을 변화시켜주면 얘가 빨리 반응하거나 천천히 반응하거나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기울는 것도 천천히 기울거나 혹은 빨리 기울거나 이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 이 PID 값으로 계산을 해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슈퍼레이트가 있죠. 보통 우리가 만지는 게 RC레이트가 슈퍼레이트가 있는데 이 RC레이트 값을 변화시켜주거나 슈퍼레이트 값을 변화시켜서 그 범위나 속도, 반응 속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피치 값을 좀 만지고 있는데 이 피치 값을 만지고 있는데 이 피치 값을 이렇게 눌러갖고 한번 올려보세요. 커브가 생기죠. 커브가 이렇게 바뀌죠. 이게 뭐냐 하냐면 조종기를 조종관에서 절반 정도 옮겼을 때는 여기 정도까지 천천히 반응을 하는 거예요. 피치가. 그런데 끝까지 보내면 급격하게 뚝 떨어집니다. 이런 개념들을 계산을 해주는 게 이제 PID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종기에서 이런 것들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조종기에서 그걸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조종기에서 값을 변화시켜 놓고 여기서 값을 변화시킨다면은 두 군데서 이제 그 정보를 관리를 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죠? 두 군데서 정보를 관리하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 정보가 이중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를 감소시키면 여기서 2 감소하는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이 값들은 다 맥스로 놓는 거죠. 듀얼레이트든 컨트롤 셋업이든 다 맥스로 놓고 그 나머지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맡겨라. 물론 여기서 계산을 한다고 해서 넘기면은 값이 뭐 플라이트 컨트롤 부하가 덜 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똑같이 계산해요. 계산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값, 이 조종기에서 설정하는 값들은 기본 값들을 거의 좀 맥스로 놓고 뭐 여기 트러블도 저도 다 150으로 리미트 다 풀었는데요. 맥스로 놓고 가급적이면 PID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바꿔가면서 경험을 하고 익숙해지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론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개념 자체가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개념 자체가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요. 가급적 혼자서 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 예 저희 뭐 셋업에 가면 있죠. 컨피규레이션 가면 자유로에서 정보를 샘플링을 해갖고 정보 샘플링 하는 양에 따라서 그 처리하는 정보량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잠깐 줌을 할게요. 네. 여기서 샘플링하는 속도에 따라서 자유로 업데이트 프리퀀시 이렇게 돼 있죠. PID 루프 프리퀀시 돼 있죠. PID 루프 값이나 자유로에서 얻는 데이터 양이 많거나 빠르면 빠를수록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제어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어가 조종기 컨트롤 셋업 때문에 막혀 있다. 이건 아닌 거죠. 예,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PID 셋업에 가서 여러분들이 값을 직접 변경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RC레이트하고 슈퍼레이트가 있어요. 이 RC레이트하고 슈퍼레이트 값을 이렇게 조금씩 컨트롤러 만져서 보시면 개념적으로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이에요,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틱을 예를 들면 줌을 좀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틱을 지금 제가 뭐 연결을 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절반 정도 쳤을 때 끝까지 쳤을 때 절반 정도 왔을 때의 이 지금 뭐 요나 피치나 롤의 변화 값이고요. 요갈더 빠르게 하거나 더 느리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왔을 때 조종기 스틱이 조금 적게 이동을 했을 때 모두 많이 변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슈퍼레이트를 올립니다. 슈퍼레이트를 올리면 값이 이렇게 변해요. 쭉쭉쭉. 그리고 끝까지 가면은 확 변하죠.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RC레이트를 더 바꿔주면 구간이 더 빠르죠.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값이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조종기 조금만 옮겨도 기체 확 뒤집히죠. 확 뒤집히는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터무니없는 값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측을 해보세요. 스틱을 조금 옮겼을 때 기체가 확 돌아가게 할 건지, 천천히 돌아가게 할 건지, 이거 보면은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이게 요인데, 요 반응을 천천히 가는 거고, 지금 보면 롤은 확 돌고, 피치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돌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다 조종기 연결해서 보면 더 좋으실 텐데. 그래서 조종기를, 뭐 예를 들어서, 롤을 갖다가 요만큼만 움직여도 기체는 막돌 겁니다. 요만큼만 살짝 움직여도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빽빽빽 돌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이렇게 변화 끌게요. 어쨌든 그렇게 변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저값들을 찾아서 나는 피치 값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나는 피치가 조금 더 느리게 반응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슈퍼레이트에서 피치 값을 내립니다. 그러면 피치가 더 느리게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끝까지 가도 피치가 획획 꺾이는 일이 없을 거예요. 피치 값을 내리면. 나머지 롤과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 값을 조정하면 그 값이 천천히 반응하고 끝에 가도 빠르게 돌지 않는 반응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랑 효과가 조종기에서 듀얼레이트 조종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듀얼레이트 조종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뭐 RC레이트에 가면 이거는 이제 값이 보시면은 RC레이트는 범위가 더 변하죠. 범위가 계속 변해요. 요거는 어때요? RC레이트는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롤하고 피치에 같이 해주는 겁니다. 요 냅두고. 이렇게 또 값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반만 와도 조종기 스틱을 반만 움직여도 조종기 스틱을 반만 움직여도 거의 끝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은 엄청 민감한 기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종기 스틱을 조금만 움직여도 기체는 미친 듯이 계속 끝에서 돌 거예요. 그렇게 세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일은 뭐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범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에 가서 리시버 세팅에서 보면 되겠구나. 보통 그 트래벨 값이라는 개념이 여기 있어요. 트래벨 값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스틱 로우 서솔드하고 스틱 하이 서솔드. 이게 트래벨 값의 개념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값을 줄여주면 스틱 로우 서솔드와 스틱 하이 서솔드는 여기 끝에서 끝까지의 레인지 값입니다.
오렌지 값을 줄여주면 그거보다 적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스틱을 끝까지 올려도 값이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절반밖에 출력을 안 쓰는 거예요. 스로틀 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값을 변화시켜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종기에서 세팅을 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종기가 내 거는 기체가 반응이 느린 것 같아. 내 기체는 뭐가 좀 변한 것 같아. 조종기의 리미트 값은 그대로인데 PID 와서 컵만 만져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PID에서 괜히 극단적인 값들만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조종기 듀얼 레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컨트롤 레인지 세팅을 최대값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와서 여기 그 PID 값에서 값을 변화시키는 것에 적응하시는 게더 좋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의견 있으실 수 있는데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있을 때의 개념과 없을 때의 개념은 좀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감안하시고 좀 이렇게 내거 기체가 반응이 느린 것 같아. 내거 기체가 뭐그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아. 혹은 뭐내채꼭 스로틀을 맥스로 올렸는데 왜 출력이 이거밖에 안 나지? 의심되신다면 일단 조종기부터 리미트를 해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 비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PID 값 이제 아시다시피 PID 값을 조종기로 고글을 보면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갖고 PID 튜닝에서 RC 레이트하고 슈퍼레이트 값 부분을 조금씩 조정을 하시면서 뭐 RC 엑스프도 바꿀 수 있죠. RC 엑스프 값도 바꿀 수 있습니다. 커브가 변해요. 얘는 커브가 변해요. 그러니까 이 RC 엑스프 값을 바꿔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끝에 갔을 때 반응하도록 이렇게 이 레인지를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커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둔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점은 앞에 스틱 서스홀드 부분 있죠? 여기 리시버 부분에 가면 네. 이 스틱 서스홀드의 레인지를 만약에 1500으로 내렸다. 1900이잖아요. 1500으로 내렸다 그러면 PID 튜닝에서 조종을 하면 스틱이 요만큼까지밖에 안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예민한 반응은 없는 거예요. 요 위에 예민한 반응은 없는 겁니다. 아까 왜냐하면은 조종기가 끝까지 밀어도 여기까지가 안 가도록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스틱 서스홀드가 맥스 값이면 여기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러면 1900, 2000이면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끝까지 반응을 하겠죠.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 PID 튜닝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은 조종기에서 맨날 이렇게 떼들고 변경시켜 봤자 여기에는 뭐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데 여기서 맥스로 올려도 여기서 안 갑니다. 예, 여기서 이미 프로세서 이 보드에서 제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조종기에서 백날 해봤자 안 가요. 그러니까 조종기는 맥스 값으로 놓고 여기서 변경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조종기의 컨트롤 레인지 값 들을 맥스로 놓고 거의 맥스로 놓고 그리고 PID 값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하시는 게 적어도 드론에서는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일단 초보자에서 조금 상급자로 올라가는 클래스가 살짝 바뀌는 영상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건 저도 약간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이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씩은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급적이면 조금 더 실질적인 정보들로 좀 다가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 영상 올리면서 글을 하나 썼는데 혼자 하는 경험은 정말 최고지만 나누는 경험은 그거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 혼자 즐거운 것보다 같이 즐거우면 더 즐겁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거나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